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오는 친구도 많아요. 피지를 잡기 위해서는, 각질 제거를 위해서는 화농성이 너무 많이 생긴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피부 습관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세안하실 때 알칼리 세안제를 많이 쓰시죠. 더 써야 된다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이 세안법 되게 신박하네요. 한국이 되게 성분이 급하잖아요. 스킨 바르고 바로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더 나아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 있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기 엄청나게 올라오는 친구들 많아요. 너무 화농성이에요.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여드름 연고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약국약으로만 먼저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는 피지와 각질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지를 잡기 위해서는 세비타비를 아침 저녁으로 얘가 제형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이 고민인 부분을 얇게 바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각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살리실산을 쓸 수 있어요. 살리실산은 원래는 하루에 두 번 사용하는 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자극이 너무 심해서 오랫동안 쓰기에는 매일매일 두 번 쓰는 건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 2, 3회 정도 살리실산을 쓰거든요. 다른 거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안 돼요? 근데 제형 자체가 가벼워서 그냥 써도 무난해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안 굳이? 쓰고 주 2, 3회 쓰면은 그냥 써도 괜찮아요.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도 피지와 각질이 많은 상태에 여드름균이 증식했을 때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와 각질 조절이 기본이고 그 이후에 화농성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여드름균을 억제할 수 있는 크레오신티 같은 처방 항생제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심하면 이제 먹는 항생제나 아니면 아예 피지를 말려버리는 먹는 레티노이드. 저는 그거는 조금 안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워낙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네, 미국 피부과학계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레티노이드 계열 약은 굉장히 심한 여드름에만 권장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너무 접근성이 쉬워져서 여드름 정말 한두 개 난 분들도 레티노이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소트레티노인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서 눈도 건조해지고 입술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간 수치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오르거나 또 우울감이나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심각한 여드름이 있는 분들에게만 고려됐으면 좋겠어요. 여드름에 좋은 영양 성분, 약사님이라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여드름 영양제라고 인터넷에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판토텐산 영양제거든요. 네. 판토텐산이 여드름에 긍정적이라는 논문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함량. 국내 제품들 중에 그만큼 고함량 판토텐산이 들어간 게 별로 없거든요. 직구를 하거나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과하게 국내의 여드름 영양제 마케팅은 판토텐산 조금 넣어놓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아연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연의 기능성에 여드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연과 여드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가 여드름 관련 영양제 중에선 제일 많이 국내 영양제 제품들 보면은 한 6, 7, 8 정도 들어있는 게 가장 흔해요. 근데 여드름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0에서 30 미리그램 정도를 매일매일 먹는 용량이 임상시험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용량을 약사님들과 상담해서 맞춰서 섭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아연이 많은 제품에 부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많이 들어있어요. 뭐 옷이 만약에 찔끔찔끔 들어있다 보면 내가 먹는 아연의 함량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어도 상관없나요? 네, 그렇게 해서 총합이 하루에 20에서 30 맞게끔 간혹 그게 너무 과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35를 넘어가게 됐을 때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제 위장장애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미각 이상이 생긴다거나 구리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35 아래로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단기간은 50 이하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안내드립니다. 그 적정량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추천하실 만한 성분? 오메가3가 한국인 대상 여드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임상시험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하루에 한 알? 큰 거 한 알 먹으면 1g 정도 되거든요. 임상시험에서는 2g에서 3g 정도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여드름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여드름 고민이신 분들은 오메가3도 하루에 두세 알 정도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고요. 또 실리마린도 일부 여드름에 긍정적이라는 임상 데이터들이 있어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 자체가 여드름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지만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이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 상태 개선을 위한 유산균 섭취도 같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님께서 꼽는 최애 여드름 약은? 저는 아젤리아. 효과적으로는 파티마겔이 가장 좋지만 자극성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아젤리아가 최고의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드름을 위한 피부 습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일단 여드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피부 습관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게 물 많이 마시기. 이게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는 마셨을 때 아마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을 이제 손톱으로 뜯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여드름이 별로 없더라도 뜯고 흉이 오래가면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를 바를 때 많은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스킨 바르고 바로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자요. 근데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한 번 바를 양을 3등분을 해요. 저는 3분의 1만 바르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흡수가 되면 나머지 바르고 나머지 바르고 이렇게 해서 각 단계를 3등분씩 나눠서 하거든요. 로션을 이렇게 3등분해요? 그래서 3분의 1만 얇게 전체적으로 네. 바르고 흡수가 되고 다음 거 바르고 그렇게 바르고 한창 제가 피부 관리 열심히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기초를 4, 50분씩 발랐어요. 그때는 확실히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거울 봤을 때 화장실에서 좀 뽀샤시함이 느껴졌는데 이제 바쁘면 그렇게 못하기는 하죠. 네, 아니면 지금도 빛이 납니다. 그렇게 4, 5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3등분해서 천천히 바르시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세안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알칼리 세안제를 많이 쓰시죠. 네, 그렇죠. 알칼리 세안제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데 그게 깨지면서 pH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외부 병원균에도 좀 취약해지고 장벽도 좀 약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세안제만 쓰시는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함께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약산성 클렌저는 뭐죠? 보통 뭐 우리가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 네. 살 때 괜찮아요. 제품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약산성 클렌저라고 딱 크게 적혀 있어요. 그게 약산성 클렌저예요. 아, 약산성 세안제를 같이 써요? 아니면 하루 이렇게 퐁당퐁당 쓸까요? 아, 저는 이제 퐁당퐁당 쓰는데 퐁당. 간혹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아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약산성을 써야겠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약산성만 주구장창 쓰는 분들이 계신데 약산성은 오히려 피지 같은 걸 씻어 내는 능력이 알칼리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네. 간혹 약산성만 주구장창 쓰는 분들은 오히려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섞어서 쓰길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면서 알칼리 세안을 주 2, 3회 정도 추가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어요. 뭐를 기본으로 하라고요? 약산성. 약산성.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아, 약산성을 더 써야 된다고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 분비 많고 아니면 화장을 두껍게 많이 하신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알칼리 세안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저녁에 알칼리 세안을 하고 나머지 오전이랑 나머지 저녁은 약산성으로 세안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세안제 굴러다니는 거 썼는데 저도 좀 신경 써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안법 되게 신박하네요. 오늘 여드름 Q&A에 대해서 이야기를 박 약사님이랑 나눴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 피임약 관련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